자, 이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적인 진실이고 두 번째는 일본 정부의 투명성, 즉 신뢰 문제일 겁니다. 과학적인 진실은 변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일본 정부가 얼마나 투명하고 솔직하게 처리 과정을 공개하고 국제사회의 동의를 구하느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우리 정부는 오늘 즉각 일본 대사를 불러서 항의하고 방류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지금 입장입니다. 김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결정에 정부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외교부는 아이보 시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 엄중 항의했습니다.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에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요청하고 올해 말 국제해사기구 런던 의정서 총회에서도 해양오염 문제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국제회의를 통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표명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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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31개 환경시민단체들은 규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인류에게 커다란 죄를 짓는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일본을 규탄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가 대일 외교를 사실상 버려둔 탓에 효과적 대처를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오염수 배출 문제가 북한의 도쿄올림픽 참가 때문에 한일 고위급 대화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던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오염수 배출을 막을 수 있는 국제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